분역, 여러분 구역 분역. 모든 걸 해결한 방법. 모든 걸 해결했어요. 뒤에 배경과 음식이 다 나올 수 있는 거?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여기죠. 여기다 딱 족발 놓으면 돼요. 물티슈. 저분들이 지금 가신 게 아니라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네요. 별로 안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난 저분들이 아예 가시는 줄 알고 진짜. 쉬는 시간. 만두님 안녕하세요. 남자분들은 약간 여자분들의 화장실 타임이 있다면 남자분들은 그런 타임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의 화장실 타임? 남자분들의 그런 타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고 싶은 타임? 언제 왔어요? 엉클이 떤다. 와, 고추 겁나 며. 아니, 나 이제 좀 먹고 있는 줄 알았다. 와. 쩔어요. 와. 사이다? 확실합니까? 사이다 먹으면 낫는 거 확실합니까? 정말 껍데기 부분. 껍데기 부분을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에 찍어서. 맛이 있어요? 역시 껍데기 부분이 확실히 촉촉해요.
시카리아나 오늘도 안녕. 아 진짜? 피부 좋아지는구나. 그런가? 새우젓이 맛있다. 짠! 아~ 너무 좋다. 근데 고추는 진짜 훈훈한 느낌이야. 훈훈한 느낌인데 진짜 막 위에 여기 이거 절반은 언니 주자. 어때요? 그 절반은 언니 거 포장하고 그 절반만 먹고 가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절반 언니 거, 절반 내 거. 언니 좋겠다. 신발 오빠랑 텔러 오빠 있어가지고. 전 남편은 포장은 걸요? 진짜 머리끝까지 찌릿해지는 느낌. 와 감이 확 깨네요. 고추를 먹을 때는 고기 두 번, 고추쌈 한 번, 고기 두 번, 고추쌈 한 번이 최고의 조합입니다. 특히 매운 고추면 매운 고추일수록 고기 두 번, 고추쌈 한 번. 여러분 깜짝 놀라겠지만 이 고추가 제가 다섯 입을 먹어도 거의 부러지지 않는 매직을 보여드릴게요. 고추를 먹고 싶지만 너무 매워서 진짜 내가 봤을 땐 손톱만큼씩 먹을 것 같거든요. 고추가 이게 되게 그런 매력이 있어. 가끔씩 정말 먹고 싶은 매력이 있거든요. 나만 그런가? 근데 너무 매워. 어 치즈파 사라졌나? 나 핸드폰 여기 있지? 치즈파 슬퍼서 나갔나? 오빠 왔으니라고? 야 기름기 쩔지? 기름기 쩔죠? 이번 전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우와, 두피님 생각 감사합니다. 최고.
맛있어. 이거 배달비 뭐 혹시 뭐 누가 배달비 있나요? 아? 뭐 이렇게 짝꿍 얘기하시는 걸 봐서 뭐 제가 뭐 나와서 직접 배달까지 해드리는데 혹시 배달비 있나요? 아니 뭐 혹시나 뭐 아니 아니 그냥 없어도 싸 갈 거야. 아니 싸 갈 건데 싸갈 건데. 아니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 뭔가 아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그냥 언니 좋고 당연히 싸 갈 건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그냥 한 물어봤어요. 언니 최고. 바로 바로. 아 근데 여기 족발은 그냥 새우 소스 찍어 먹어도 진짜 제일 맛있어. 진짜 갈색 뭐? 스크롤 바밖에 없는데? 좋아하는데 오늘은 뭔가 새우젓이 더 맛있어. 가끔씩 뭔가 족발이 느끼하다 느꼈었을 때 그때 한 번씩 먹으면 좋은데 공찍님이 이 고추 맛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 느끼할 때는 고추가 최고예요. 고추의 맛을 보십시오.
맛있다. 나만 나는 나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보니까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족발 한 입 드실래요? 아, 오빠들 족발 한 입 드시고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쁘야. 내가 모바일 BJ가 되면 너한테 킥뷰를 줄게. 진짜. 내가 모바일 BJ가 되거나 베비가 된다면 내가 너한테 꼭 킥뷰를 줄게. 나중에 베비 추천글 한 번씩만 써주면 너무 고맙겠다. 이거 한번 먹을까? 아니 뼈다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영혼텀? 영혼텀이 뭐야? 환탕? 나 요즘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뭐가 났어요. 영영님. 근데 사람들은 족발을 더 좋아합니다. 아 이거 뒤적거린 거는 안에도 고기가 있나 확인하려고. 이거 절반을 언니 주려고 빼놓은 거라가지고 이제 이거 저거 뭐야 포장해가지고 가야 돼. 포장해가지고 사이다 사가지고 갑시다. 포장해주세요. 포장을 해서 집으로 가자.
사이다! 사이다랑 족발? 어! 맥주는 뭐야? 언니 맥주 좋아해서 오. 생각나서 샀어. 아 진짜? 어. 나중에 먹으라고. 아 진짜? 어! 고마워! 아멘 내가 언니 족발이랑 다 사다 줬어요? 또당도 좀 갖고 와! 아멘 제접! 내가 응? 이거 하은이도 선물해줬어요? 어! 그 뭐야? 초고 상... 잘했죠? 응. 하잉! 양말 왜 여기다 올려놨어? 몰라. 언니 드셨나? 술을 드셨다고요? 아니야, 언니 술 안 먹었는데. 뭐야, 그럼 오늘 족발 먹방이야? 응! 싸. 감사합니다. 응. 왜 얇은 그릇하고 얇은 그릇 좀. 아니, 무슨... 내가 이거 내 돈으로 다 사고 이것도 다 사고 내가 선물했는데 고맙단 말도 한마디도 안 해서 왜 자꾸 시키기만 해. 너 따라해봤어. 그러치지 마. 진짜 안 그런다 해놓고 너무했어 진짜. 사랑해 고마워. 됐어. 너무해. 내가 뭐 그렇다고 너무해 진짜. 사랑해 고마워. 다리뼈 들자고요? 아 이거 다리뼈를 들자고요? 언니 족발 뼈로 맞아봤어? 언니 맞아본 적이 엄마 아빠랑 선생님한테밖에 없어. 아 그래? 응 그래? 다른 애들은 언니가 때려봤어. 알겠어. 다리뼈 들자 이치디즌. 알겠어. 잠깐만 미야 지금 입에서 나오는 쇼리감이야. 정말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 삐졌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였어요. 나는 뭐 네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이런데요. 민트가 길었어? 잘 못 깨겠습니다. 아멘 어서 와요. 용인님 말씀하세요. 아멘 큰딸 오. 이제 먹방으로 바꾸자고? 알았어요. 잠시만요. 족발 맛있겠다. 아멘 기다렸는데 아까 스맨이. 스맨 어디 갔지? 기다리면 더 유치. 아, 저요? 셀리라는 이름이 이뻐 보여가지고 했어요. 족발 먹방. 셀링이가 사다 준 셀링이 질찾기기. 우와, 쩔어, 쩔어. 손을 닦았는데 또 닦아야겠다. 우와, 아니다, 그냥 먹을까? 우와. 우와.
집에서 왔더니 아주 잘하고 있네? 라고. 그래도 아민이 있는 게 더 좋아. 맞아. 맛있겠다. 야밤에는 족발이죠. 아, 그 한타수님 그 어제도 하셨잖아요. 한타수님 그 어제도에는 그 또 하네 또. 그 맨날 주. 진짜 한타수님 그 사람이 참 그래요. 자 이제 먹방에 집중. 와 짱짱맨 맞아. 아멘 스맨 모두 아멘 첼맨 스맨 감사합니다. 10개 개주왕 물결표 하트. 우와 다리님도 10개 뺑가지 꾸만꾸만 감사합니다. 네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요. 뚜이님 어서오세요. 아 손 닦고 머리 만지면 머리 똑 찌는데 또 그쵸? 과연 무슨 맛일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백기 개주왕 물결표 하트. 아 꽈맨! 오 감사합니다. 와, 아 꽈맨 최고! 꽈맨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최고. 맛있어요. 네, 와. 만나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풍이, 아, 풍이 간식 줄까? 닭가슴살. 풍이 간식. 10개 개주왕 물결표 하트. 이거, 가슴살. 냠냠 하세요. 풍이 간식 줬어요. 아이고 내 수배님도 10개 뺀거 입고 맛있습니다. 수배 수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간식 주셨고요. 아 닭가슴살 줬어요. 닭가슴살 간식 쫀득쫀득. 와 콜라겐 덩어리 이거. 와 와 진짜 맛있다. 전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족발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항상 체하거든요. 아니요 강아지 간식 줬어요. 아 기초 브랜드 뭐 쓰냐고요. 저 스킨 다 떨어져서 사러 가야 돼요. 아멘이 인사 주셨어. 셀리도 안 해주는데. 맞아, 사람 먹는 거 주면은 안 되죠. 야, 완전 입에서 녹아요. 네, 박맹이님 어서 오세요. 그 한타주님 그거 저번에 했다니까요. 라누님 어서 오세요. 뭔가 10개 개주왕 물결표 하트. 아, 수배님도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나. 마늘 쌈을 싸 먹어 볼게요. 쌈장. 이렇게. 새콩님 어서 오세요. 통케이님 어서 오세요.
어제 시청자분들하고 팬분들하고 그 마지막 뭐 먹었지? 그거 먹고 첫끼 순대 맞아 순대국밥. 살짝 근데 고기만 먹으니까 살짝 그쵸. 언니 알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사다 준 게 맛있어. 무말린 게 없어요. 생일이 좋네. 꼬마님 유튜브 봤어요. 아 바베큐 치킨. 이번 캡처해서 고소 좀 해주세요. 밥 먹는데 계속 카톡이 와. 야 정하나 가슴도 성형하고 족발 태권도 하는 척 가랭이 보여주고 다닐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캡처하러 고소장 보내드릴게요. 수고. 이거 캡처 좀 해주세요. 야 정하나 가슴 성형하고 남자들한테 가랑이 존나 벌린다며 10창년 별풍 유도년 족발이 넘어가냐. 태권도 하는 척할 때 이거 캡처하세요. 몸이나 팔아라. 학교 다닐 때부터 추가할게요. 예. 자 가슴 학교 다닐 때 존나 찌질한 년이 돈을 보내. 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수석 입학이에요. 학교 다닐 때 찌질한 적 없고요. 공부 잘해요. 아 잘하는 건 아니고 적당히 해요. 탈대 쫄아가지고 탈퇴하셨거든요 이분. 고소장 보내드릴게요. 이거 다 기록 남는 거 알죠? 그대로 받아가세요. 어디 무슨 학교 생활부터 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지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저 어렸을 땐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다 진짠 줄 안 거야. 내가 참으니까. 근데 저 이제 안 참아요. 신고 되죠? 탈퇴한다고 신고 안 되겠어? 제가 저런 경우를 21살 때부터 정말 매일매일 당했었어요. 학교 대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고소를 안 하니까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완초 꾸물링. 아 원희님 감사합니다. 역도 정도껏 해야 된다고. 맞아. 독사 같은 놈이야. 그리고 이제 나도 저런 글들 보면은 혼자 참고 울지 않고 그냥 시청자분들하고 말해서 그냥 고소장 보낼 거예요. 이제 나는 셀빡이들하고 내 뭔가 상처받는 말들? 슬픈 거? 나 혼자 막 숨겨두고 혼자 막 그거 읽으면서 울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고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셀빡이 분들도 내가 왜 슬픈지 알고 그쵸? 감사합니다 별밤님.
정자 안 당해. 이 옷 정자 안 당해. 아, 꼬물 언니 또. 아, 정식. 또 우리 또 선비 된다 또 이제 채팅방. 이제 왠 줄 알아? 성희롱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언니들 마음 아팠어. 이제 옷갈 비비하고 이제 다 가리기 시작하고 이제 막. 네, 리마님 웃으세요. 아, 꽐라님 감사합니다. 막 이제 막 다 가려지겠지 또. 날도 더운데. 1032개 개주왕 물결표 하트. 아, 재현이 오다 주웠다. 오다 주운 숫자가 와. 재현님께서 와. 와, 재현님. 우와, 재맨. 와. 와, 재현님 감사합니다. 오다 주웠다 하나뿐인 셀리야. 와. 와, 재현님 감사합니다. 밥 먹다 말고. 와, 이렇게 또 큰 선물을. 와. 맛나게 족발을 뜯으시네요. 맛있겠네요. 맞아요. 와, 재현님 감사합니다. 와. 와, 재현님. 재맨. 와, 재맨 감사합니다. 우와, 리수는 이따가 또 따로 해드릴게요. 엄마 사이다. 오, 와, 진짜 재맨 감사합니다. 와, 사이다 떨어졌다. 와, 재맨 꽝꽝. 와, 재민 최고! 오더 주운 클라스! 네, 하나뿐인 셀리! 히히히히. 재민, 감사한다! 밥 드셨나요? 24개 계정, 나 한 사람이야, 또 24개 정말. 언니 닉네임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응? 24시간은 언제 지나나요? 키읔 키읔. 24시간은 언제 지나나요? 쿨타임? 내가 여기 꿀타임 생겼어요. 언니 이거 셀링이가 사다 줬어요. 원래 자매끼리는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풀기도 하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가족. 48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와, 신기. 아니, 밥 먹는데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또 고마워요. 와. 와, 수면 감사합니다, 엄마. 와. 수면 꼬망, 꼬망. 잔다고요? 컴백홈 준비하러? 아, 진짜 수민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고. 수민 그. 아, 그렇구나. 자순 오늘은 같이 안 했네? 전통이구나. 오. 수민 안녕님 밖에 나간다고요? 왜요? 어디 가?
가요? 재밌는 타이밍 꼭 어디 가요? 그리고 바뀐? 어떡하지? 쓰면 잘 잘라? 아 귀국 준비 알아? 아 진짜 오늘 귀국해요 수마 오빠? 대박! 오늘 귀국하시는 거예요? 한국! 아 진짜? 아 오늘 와요 진짜? 헐 대박! 아 우리 스마일 오빠 몸 건강히 한국으로 빨리 횡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마일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스마일 오빠 감사해요 진짜 최고. 와 아 오늘이 한국 오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어제까지 쉬는 날이셨구나. 오늘까지. 아, 알았어. 빠이빠이. 짐 잘 싸요. 안녕 영주. 아 7월 3일 날들 오신다는데 아직 30일인데? 네, 찌리씨님 어서오세요. 티모님 어서오세요. 스마오빠 한국 오신대. 대박. 아 영주님 고맙습니다. 아니요 힘든 거 없어요. 고객님 어서오세요. 나도 싸웠는데 전화로 동생한테 고맙다고 말도 안 해? 라고 말함. 근데 동생은 먹어! 라고 했잖아. 누나 못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내가 카톡 미안하다고 했음. 결국 풀렸음. 아 언니 화했구나. 저는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죠. 근데 솔직히 어제는 한 세네 끼 먹었고요. 일식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작심 하루라고 이렇게 먹으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막 그러면 짜증 나는 거 막 그래요. 혼자 다는 못 먹죠. 이렇게 족발 한 판을 다 먹어요. 창원이 어디서 오고? 다들 유기견 정보 신청하세요? 동생이랑 언니만 모르겠어요 라고. 근데 제가 셀링이한테 섭섭했다기보다는 제가 요즘 뭔가 계속 잠도 못 자고 뭔가 스케줄은 꽉 잡혀 있었고 그래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뭔가 불똥 튀긴 것 같기도 하고. 유기견 남양주 유기견 센터. 뭔지 알지 선사님.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참. 멀어요. 근데 나 12월은 연탄봉사활동도 가거든요. 그거는 저기 어디지? 위쪽 말고 아래쪽. 아 산발이 어서 와. 아래쪽인데 그 뭐야 아 어디였지? 와 투투님도 조기 선물 고맙습니다. 다 같이 와서 유기견도 하고 연탄도 하고 김장도 하고 바로 왔어.
산발이. 내 연탄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용용님. 양병 맞아 양병. 감사합니다 재현님. 근데 셀리 착해 이러고 다들 안 나오시지 말고. 다들 막 셀리 착해 이러고 이제 안 오시죠? 오셔야 될 텐데. 맛있지? 근데 거의 다 먹었어 나는. 세상에 나쁜 게 없다? 몰라요. 연탄도 되게 재밌어요. 연탄 봉사 활동 끝나면은 거기 근처에 고깃집 있거든요. 공기 되게 좋아요. 그럼 거기 고깃집 가가지고 같이 고기 먹고 막 그래요. 좋아. 진짜 엄청 좋지. 그리고 그러시면은 추첨을 통해서랑 뭐 나한테 많이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형님 안녕하세요. 이쁜 채팅 많이 치시는 분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내가 1등인데 이쁜 채팅인가? 심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쁜 채팅이었는지 심사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 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후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런 것도 좋네. 이쁜 채팅이요. 창원님 안녕하세요. 오와 기리지말자님 안녕하세요. 심사 기준님. 일단 베비의 추천, 베비 추천글을 써주셨는지 하고 아니야 방송국에 아 그래 방송국에 움짤 캡처를 해주셨는지 아니면은 시청 시간과 채팅 입력이 많은가 한데 내가 시청 시간하고 채팅 입력 순위 5위 안에 드시는 분 중에 거기서 고를게요. 됐죠? 오늘은 먹방 안 해요 누나? 누나 먹방 했지 벌써. 아이 재현님이 하나밖에 없는 셀리 뭐하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재현님. 어? 사는 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더라고요 재현님. 에? 제가 베이킹 꽃나무도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뭐 이걸 하든 어쩌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뒤에서 뭘 하든 안 하든 몰라요. 근영님 감사합니다. 네? 모릅니다. 말을 해야 알지. 다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피할 시대. 21세기는 자기 피할 시대예요. 공부 제대로 했네.
그래서 오늘은 누워있습니다. 아 진짜요? 창원님 감사합니다. 화장 지워야 네이마르인데 화장 지웠으면 좋겠어요? 재현님 그럴 때는 이런 게 있죠. 으차. 안녕하세요. 네이마린이라고 쓰고 아 뭐야 슬링이라 쓰고 사다링이라고 읽는다. 또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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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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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퓽.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네, 수제 사다리를 그리고 있죠. 안 보이지? 또른 또른 똔똔 또른 또른 똔똔 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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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똔똔똔똔. 자, 재현님 1, 2, 3, 4 이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있는 그 선을 긋고 싶은 게 있나요?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 이 사이에 선을 긋고 싶은 게 있다면 숫자 두 개 아니면 3번하고 2번, 3번 아니면 그냥 숫자 한 개, 그러니까 숫자 한 개를 해줬으니까 숫자 한 개에 3번을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3마하고 4 사이요. 자, 자, 아이고. 자, 여기 3하고 4 사이에 하나 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르실 숫자는? 고르실 숫자는? 여기서 제가 씻씻이 나온다면 씻빵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씻씻이 나온다면 씻빵으로. 고고, 고고고고. 숫자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아니, 그래도 재현님이, 밥 사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올라와 주셨네. 감동. 날 챙기는 건 재현님이네. 언니도, 얘기해주고. 3번! 재현님 고마워요. 언니 또 챙겨주고 나도 챙겨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 끝이야? 3번하고 4번 줄만 긋고 끝입니까? 고르고 있어요? 씻씻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갔어요? 씻는 거가 싫어? 이것은 그냥 뭐랄까 내가 밥을 사줘서 고맙다는 그냥 그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어. 와, 애플님! 50퍼 선물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한테 감사하다고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님이 하트신님 50퍼 감사합니다. 그런 거였죠.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쭈르쭈르쭈르. 우리 방에도 혹시 언니 팬가입 아직도 안 하신 분 있으면 갑시다. 나는 아직 셀리 언니 팬가입 안 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니가 없어요? 언니 방종했어요? 오늘 그렇게 빨리 방종할 느낌이 아니었는데? 오늘 눕방이에요. 언니 그렇게 빨리 방종할 느낌이 아니었는데? 재현님이 응? 내가 씻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냥 나를 응원해주고 싶었던 거였어. 장실 가신 듯 화장실 가셨다고 합니다. 셀리 켜놓고 사야지. 셀리님 거 나오는데? 수고해요. 전화 왔었네. 저 숫자 골라줘요. 숫자 골라주세요. 화장실 갔다고 합니다. 숫자 골라주십시오. 3번입니까? 지우지 말지. 뭘 지워요? 지우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고요? 수제이기 때문이죠.
아날로그의 뭐야? 아날로그의 매력. 3. 아, 화장을 지우지 말라고. 아,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따란 따란 딴딴 따란 따란 딴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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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우와. 우와, 이 놀라울 수가. 심지어 선까지 그려가지고. 우와, 실합니까? 실합니까? 씻어야겠네요. 혹시나 아주아주 혹시나 씻는 게 싫으시면은 실드를 하시면 되는데. 왜 왔어? 거기서 뭐해? 반정하고 있지? 왜 왔어? 거 이거 펴놓고? 그냥 구경 왔죠. 그냥 구경 왔어? 응. 오, 나는 지금 이제 씻방으로 넘어갈 거야. 왜? 재현님이. 응. 오. 재현님? 재현님이. 오. 그냥 오셔서 오늘은 내 입마르가 아니네. 이래서 나는. 생얼을 보고 싶어 온 줄 알아서 네 개 사다를 했는데 기리지 말자님 네 개 선물 기리지 감사합니다. 기리지 말자. 근데 찢는 게 시릴었대. 아 진짜? 근데 딱 걸려버렸어. 어 진짜? 응. 언니 뽀뽀해줘. 싫어. 이건 보일 뽀뽀. 충전이 안 되는 거. 오쿠 기리지 말자님 충전 안 돼요. 참나. 슈발 내려와 셀리야 내려와 집안상으로 가라 셀리.